도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느 폐아파트에 탐험을 하기로 했어. 1층, 2층, 3층. 올라갈 때마다 한기가 점점 강해졌어. 분위기가 진짜 무시무시하네. 아침내 옥상까지 왔을 때 그동안 무서웠던 공포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 한기가 강한 것도 별거 없었잖아. 나는 긴장을 푼채 집을 가기 위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나는 이번에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여러 레크레이션들과 활동들에 나는 들떠 있었다. 와, 신난다. 이번 수련회는 진짜 재밌네. 그러다 잘 시간이 되고 우리는 자기 전에 이불을 피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말했다.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벽지가 찢어진 곳에 구석자리 귀신 있음 이라고 써 있었다. 우리는 다 무서워서 새벽에 자지도 못하고 최대한 구석을 피해 누워 있었어. 그때 소란스러워서일까?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우리는 상황을 설명해줬어. 저쪽 벽좀 보세요. 그러자 체육쌤은 웃으며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우고 말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구나. 참,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는 마침 잠도 안 오는데 솔깃했다. 네, 옛날에 어느 폐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놀러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 죽었어. 그런데 땅 주인이 그걸 엎어버리려고 새 건물로 짓고 토막내서 벽 안에 숨겨놨대. 우리는 무서워서 그만두자 했더니 체육쌤은 알았다고 하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낙서를 다시 보니 체육쌤이 지운 낙서의 빨간 부분이 사라졌어. 우리는 의아해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폐아파트에 탐험을 갔다. 옥상까지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가려고 하고 있지만 폐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탑승한 나의 운명은. 두 번째 이야기. 우린 수련회가 구석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낙서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체육쌤이 들어와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웠다. 그 빨간 마카는 자신의 피로 범벅된 토막난 손가락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육쌤의 몸에 들어가 벽 안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낙서를 다시 보이게 했다.